자, 22번 역시 우리 문제부터 보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snail slime according to the article? 자, snail slime. 자, 슬라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스네일은 달팽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달팽이 뭐 something에 대해서 올바른 게 뭐냐? 이겁니다. 자, A 보니까 snails use it as an adhesive. adhesive 이거 접착제. 뭐뿐만 아니라 as a means to maintain desiccation. 자, desiccation은 이거는 DE는 뭔가 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안 좋은 거랑 상관없이 이거 자체가 그냥 건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모르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B번, 칠리안 farmers, 칠레의 농부들이 the first, 이런 거 힌트입니다. 최초다. 최초였다. able to discover its healing properties. 어떤 치료의 효과, 치료의 어떤 특성, property는 특성이죠. 특성을 발견한 걸로. 자, A, B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 일단 B 하면 어떤 게 떠올려야 되냐? 칠레, 그리고 최초 발견. 이런 게 머릿속에 이제 있으셔야 되고. 자, A 같은 경우에는 뭐냐? 건조 플러스 접착제인데, 자, A는 역시 상식 동원하세요. 달팽이 그 끈끈하잖아요. 건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달팽이 그 추출물로 만든 스킨 로션도 제가 지난번에 발랐었는데, 지금 딴거 쓰지만. 이거 이제 상식선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뭐, 그 칠리안 파머, 제가 말씀드렸던 고유명사가 이런 거예요. 칠리안. 아, 그러면 얼른 찾으면 되지 않나? 어? 이런 거 이제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보기도 전에. 코렉트니까. 좀 용서를 해준 상태에서. 미안하다, 첫 문장. 바로 가보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코스메틱한 프로퍼티가 최근에 rediscovered by 칠리안. 자, 여기까지 봤을 때. B번 제껴지죠. rediscovered니까. 그죠? 이 B번은 지금 first였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A, B 제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CD를 또 봐야 되겠네요. 보니까, 고대 그리스는 사용했다. 그거를 뭘로? Treat inflammation, but not on the skin. 자, inflammation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그 flame이니까 뭐, 열나는 건가? 뭐,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피부에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배경식 활용해 보시면, 달팽이, 그냥 상식으로, 아니, 이건 상식이 아니지. 그냥 상상으로, 달팽이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과거에는 과연 스킨에는 적용 안 했을까? 일단 이거 의문점이 되긴 합니다. 뭐, 아직 뭐, 잘 모르겠지만. D는 no scientific evidence.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 supporting its regenerative property.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재생하는 어떤 성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죠. 아,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거 있네요. However, its first recorded use data dates back to ancient Greece. 그리스 얘기 나왔네요. Ancient Greek. With Hippocrates, allegedly.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냐? 이거 한글 뜻은 좀, 얘는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는 암기하세요. 이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란 뜻이고, 이건 암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제 추천합니다. It has a treatment for skin inflammation. 아, 이거 둘다 같이 챙겼네요. Inflammation, but not on the skin이 아니라 그냥 이거 둘다 그냥 이야기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C 제끼고 나머지 D는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D를 잡으라면 됩니다. 그죠? 물론 근거는 바로 D였죠. 도 scientifically unproven이라고 D의 근거가 드디어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D가 답인 경우에는 D 그 C가 아닌 것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바로 D를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